드디어 찾아온 아침 식사 시간.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문어죽 한 입에 작업의 피로를 한 번에 날려봅니다. 구수하면서 맛있네요. 대추를 이어서 단맛도 있고요. 문어는 씹을수록 씹어 꼭꼭 씹어야지 단맛도 나고 고슴맛도 나고 맛이 영양가가 또 골고루 적혀지면서 맛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한 그릇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맛. 신기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의 맛이었습니다. 남해 바다의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참문어의 맛. 우리말 로드가 발견한 참문어 밥상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선물 보따리 하나를 안고 외할머니 댁을 찾은 가족들. 안녕하세요. 풍성한 한가위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왜 명절이면 여자들만 힘들고 바쁜 걸까요? 한쪽에서 신나게 놀고 즐기는 남자분들, 명절이면 흔한 모습인데요. 일손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어쨌거나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아니, 신나게 노실 땐 언제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저기 아니, 맛있는 거 있는 거 찾아봐. 어? 야, 여기 있네, 전복. 와. 오, 진짜 맛있다. 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는 최창의 씨.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 할아버지 말이야, 한글아. 우리 그때 전부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무척 그리워진다고 하시는데요. 뇌졸중에 파킨슨병까지,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주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때 없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누군가 하나는 계속 아버지 곁에서 아마 직장을 그만두든지 희생을 하면서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실 최창희 씨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인 이은서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당시 학생이었던 한솔구는 얼마 전 정식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인 가수라는군요. 나중에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보는데 요양보호사 제도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절실하게 정말 느낀. 그분들은 천사예요, 천사. 요양보호사? 천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 천사 확인해보러 지금 가보실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노인 전문 요양센터인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보니 천사들은 원래 이렇게 깨끗한 데서만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 천사가 있다고 하던데 할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할머니가 바로 그 천사 맞으세요? 천사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천사야, 할머니지. 진짜요? 네. 어, 잠시만요. 예. 혹시 천사 맞으신가요? 아니, 저 천사 아닌데요. 네, 어르신들에게 천사로 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아프면 약 주고, 응? 다 해주니까 천사지요. 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는 허영희 씨는요. 처음엔 일도 서툴고 노인분들 모시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곳에선 약 120명의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불편하신 노인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애들이 다 크고 해서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수입도 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전국 약 2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네요.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기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운영 중이고요.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라는데요. 음식